얼마 전 화제가 됐던 캐나다의 신규 잠수함 도입 사업 60조에 달하는 규모에 더불어 한국의 대우조선한테 상당한 승산이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는데요. 최근 캐나다 측 매체를 통해 그 세부적인 요구사항과 사업의 진행 전망에 대한 정보가 추가적으로 풀렸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놀랍게도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은 최종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맞대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위기감을 느낀 일본은 벌써부터 한국의 견제에 들어간 한편 한국은 이 수주전 승리를 자신하며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캐나다 현지 매체 더 허브는 캐나다 해군이 진행하는 잠수함 도입 사업의 세부 사항에 대한 사설을 게시했습니다. 최근 들어 캐나다는 중국과 상당히 불편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작년 G20 회의에서 만났던 쥐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와 시진핑 주석은 1대1로 짜증 섞인 대화를 나누면서 정상급 외교 무대에서는 좀처럼 보기 드문 광경을 연출하기도 했는데요. 시진핑이 먼저 우리가 나눈 대화 내용이 모두 신문에 실렸다며 대화를 그런 방식으로 나누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고, 트리도 총리는 캐나다에서는 자유롭고 공개적이고 솔직한 대화를 지지한다라고 받아쳤습니다. 트리도 총리는 캐나다에서는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솔직한 대화를 믿으며 이것이 우리가 계속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는 건설적으로 협력할 것이지만 서로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죠.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그 후 시진핑은 약간 짜증난 듯이 트리도 총리의 말을 끊으며 조건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간단하게 악수한 뒤 회담장을 빠져나갔다고 하는데요. 이때 시진핑이 새어나간 데에 불평했던 대화는 다름 아닌 중국의 캐나다 내정 간섭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이전에 양국 정상은 G20 회장에서 약식 회담을 진행했었는데요. 트리도 총리가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중국이 공격적인 간섭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고, 이 내용은 이튿날 캐나다 매체를 통해 일파만파 퍼져나갔죠. 영상이 좋았다면 공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진핑은 이에 대해 직접적인 유감을 표했던 것인데요. 캐나다 입장에서도 할 말이 많은 것이 중국의 내정 간섭은 캐나다한테는 꽤 심한 문제였고, 뻔뻔한 중국은 이를 딱히 감추려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캐나다의 내정에 간섭하려고 택한 방법은 다름 아닌 선거 개입이었습니다. 작년 말부터 캐나다 현지 언론들은 익명의 정보 당국자를 인용해 중국이 2021년과 2019년의 캐나다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중국이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100만 명의 교민들을 이용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인데요. 캐나다 보수당이 집권하면 중국계 캐나다인들이 차별받는다는 등의 조작된 정보를 중국인들이 사용하는 SNS와 메신저 앱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퍼뜨려서 선거 캠페인을 교란했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미 온라인 매체 폴리티코와 인터뷰를 한 캐나다 보수당의 관계자는 중국의 간섭으로 8석에서 9석 정도를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중국이 2021년 총선에서 캐나다 여당의 승리를 돕기 위해 갖가지 수단을 동원해 특정 후보를 지원했다는 사실이 담긴 문건도 공개되며 불타는 여론에 본격적으로 장작을 넣었습니다. 이때부터 원래도 좋지는 않았던 양국의 관계는 파국으로 치달았는데요. 캐나다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군사적 행동에 나섰습니다. 더허브에 따르면 캐나다는 이번에 잠수함 전력을 보충하는 이유가 중국이라고 아예 못을 박아놨습니다. 중국 해군이 건조하는 군함의 양과 질은 지난 10년간 상식을 벗어난 속도로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최소한의 대비는 수중전 능력이 대대적인 현대화라는 것입니다. 계획대로 전쟁을 끝내지 못해 벼랑에 몰려있는 러시아 역시 언제 태평양 함대를 이용해서 돌발 행동을 해올지 알 수 없다고도 덧붙이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잠수함 전력 역시 이미 넘치도록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적 잠수함에 대한 가장 유효한 카운터 전략은 더 강한 잠수함뿐이라고 이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재 캐나다 해군은 80년대부터 90년대에 걸쳐서 도입한 영국제 빅토리아급 중고 잠수함 4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소 빈약해 보이는 전력인데요. 이는 캐나다가 동시기에 또 다른 잠수함 도입 사업을 병행하다가 아무런 소득 없이 실패해버렸기 때문입니다. 80년대 말 캐나다 해군은 핵잠수함을 10척 확보하려 했던 적이 있습니다. 캐나다급이라고 이름도 붙여놓고 전군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애를 썼었죠. 이때 확보에 성공했었다면 캐나다는 비핵무장 국가로서는 처음으로 핵잠수함을 보유하는 사례가 되었겠지만, 여러가지 장애물에 부딪혀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당시에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로 인해서 국내외적으로 원자력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던 상황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캐나다에서도 국민적인 여론을 등에 업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미국이 이를 두고 보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캐나다가 핵잠수함을 보유하게 되면 북미 해역에서 자국군이 잠수함 작전을 펼치는데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북서 항로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며 캐나다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캐나다에게는 무슨 상관인가 싶은 완전히 미국의 사정만을 고려한 이유였는데요. 하필이면 미국은 이런 억지 주장을 밀어붙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이중으로 갖추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1958년 미국과 영국이 맺은 상호방위협정으로, 그 항목 중에는 영국이 제3자에게
잠수함용 원자로를 판매하는 것을 미국이 막을 권리가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1959년 미국과 캐나다 간의 협정에서는 캐나다가 제3자한테서 잠수함용 원자로를 구매하는 것을 미국이 차단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었죠. 당시 캐나다는 같은 영연방인 영국으로부터 핵잠수함을 도입할 계획이었으나 미국의 개입으로 인해 영국이 팔아주지도 캐나다가 사지도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캐나다는 핵잠 도입에 실패해버렸을 뿐만 아니라 핵잠의 도입을 전제로 퇴역시켜버린 오베론급 잠수함과 자금 확보를 위해 팔아버린 헬리팩스급 호위함이 공백을 메우지도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 상태에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겨우겨우 확보한 전력이 잠수함 사내에 불과하죠. 이 네 척은 사실상 상시 작전 중인 잠수함이 한 척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캐나다의 잠수함 전력 편제는 네 대가 번갈아가면서 작전, 정비, 유지 보수, 훈련을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주변과 격리된 운용을 해야 하는 것이 잠수함이다 보니 일상적인 정비뿐만이 아니라 훨씬 정교한 유지 보수 과정도 작전 주기마다 해야만 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이 사이클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전제하에 한 대의 잠수함만이 작전에 투입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어부는 캐나다 해군의 역사를 통틀어 일관되게 이 사이클이 제대로 작동된 적이 없고 앞으로도 될 것 같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캐나다는 새로운 잠수함에 요구되는 필수적인 스펙을 몇 가지 제시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첫 번째는 미국이 반대하는 핵잠수함이 아닐 것, 두 번째는 장거리 잠항 능력, 세 번째는 미군 장비와의 호환성 및 후속 군수 지원 능력입니다. 이 조건에 많이 부합될수록 작전에 투입되는 잠수함의 수와 시간이 늘어나고 운용 사이클에도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조건을 모두 통과하는 잠수함 자체가 많지 않다는 것인데요. 더허브는 캐나다 해군이 고를 수 있는 선택지는 많지 않으며 사실상 일본의 타이게이급과 한국의 도산 안창호급 두 가지밖에는 이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고 보도했죠. 또한 이 둘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것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중국의 야심에 대항하는 캐나다의 의지를 표명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요즘 잠수함을 구매한다고 하면 후보가 될 만한 국가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스페인, 일본, 한국 등이 있는데요. 미국과 영국은 이미 재래식 잠수함을 만들지 않으므로 이미 첫 번째 조건에서 탈락입니다. 그리고 독일과 프랑스, 스웨덴은 해안선이 짧고 수심이 얕아 잠수함의 규모가 작고 원양 작전에는 걸맞지 않는다고 더허브가 분석하고 있죠. 스페인의 경우 개발하고 있는 이삭 페랄급 잠수함이 캐나다의 요구 성능에는 부합할 것으로 여겨지지만 개발 과정에서 너무 많은 난항을 겪느라 일정이 지연되었고 이로 인해 수입국 입장에서는 선뜻 도장을 찍는 것을 망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남는 것은 일본과 한국뿐입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공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일본은 무기를 해외에 팔아본 적이 없다 보니 과거 호주 잠수함 도입 사업에서 어설픈 수완으로 다 따놓은 것이나 다름없던 사업을 통째로 날려먹은 적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때 못 팔아봤으니 지금까지도 그런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게다가 잠수함의 성능도 정신 놓고 있는 사이 한국에 따라잡혀서 이젠 도리어 일본이 한국 잠수함의 설계 컨셉을 베끼고 있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업 전후의 환경이 한국을 돕고 있는 가운데 한국한테는 또 한 가지 호재가 있는데요. 바로 이 사업을 총괄하는 캐나다 국방참모총장이 한국에 인연이 있다는 것입니다. 웨인 에어 총장은 캐나다군 전체의 수장으로서 국방정책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잠수함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국방참모총장 자리에 오르기 전에는 비미국계 최초로 유엔군 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내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한국에서 복무를 했죠. 한국에서의 적극적인 임무 수행 공로를 인정받아 2019년 6월에는 예영수라는 한국 이름을 선물받고 근무지였던 경기도 평택시의 명예시민 지위를 얻기도 했습니다. 물론 한 나라의 무기 도입 사업이 이런 개인적인 인연만으로 결정되지는 않겠죠. 그러나 무기 판매도 결국은 세일즈이고 구매자의 막연한 호감이 작용하지 않는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한국과 캐나다는 얼마 전 외교 장관끼리 회담을 갖고 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널리 알려진 지소미아와 마찬가지로 군사 및 방산 비밀 정보를 교환하고 상호 보호하기로 하는 협정인데요. 지소미아와 다른 점은 각국 정부에서 진행하는 조달 사업 입찰에 양국의 민간 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양국 간 방위 산업 교류를 확대하겠다는 것인데요. 일각에서는 이를 잠수함 도입 사업을 위한 밑준비라고 해석하고 있기도 합니다. 한국 측에서도 비슷한 시점에 올해 방산 수출 목표액을 지난해보다도 더 높은 수준인 27조로 설정하고 방위 산업에 임하는 마음가짐을 발표하기도 했죠. 여기서 한국은 힘에 근거한 평화야말로 진정한 평화로 한국의 방위산업계가 조국을 넘어 힘에 의한 세계 평화에 기여할 것을 믿는다고 언급하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을 뒤늦게 파악한 경쟁국인 일본 역시 이를 보도하면서 한국이 겉으로는 평화를 사랑하는 척하면서 한 입으로 두 말을 한다고 견제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다른 건 몰라도 그 말만큼은 일본이 할 말이 아니죠.
이들이 어떻게 나오든 한국 기업들은 캐나다 수주전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심은 캐나다에서도 틀림없이 통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2년이 넘어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대한민국이 전쟁이 시작되고 처음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에 로이터 통신에서 긴급 속보를 올리고 서방과 러시아 언론 전체가 한국의 발언을 보도하며 한바탕 난리가 난 상황인데요. 그동안 철저한 중립을 지키며 물밑에서 지원을 이어오던 대한민국이 어째서 직접적으로 러시아를 겨냥한 협박을 날린 것인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2년 넘게 끝나지 않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절대 권력마저 위태위태해진 푸틴이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극단적인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미국의 첩보가 전해졌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19일 오전 미국에서 나토 동맹국들에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핵무기를 사용하려는 징후가 포착되었다고 경계를 촉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 국무부 차관 웬디 셔먼은 처음으로 북미에서 개최된 나토 연례 무기통제회의 개막식에서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절하기 위해 전술핵무기를 사용할 징후가 있으니 경계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이 경고한 러시아의 핵무기는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전략급 핵무기가 아닌 소형 전술핵무기로 여러 싱크탱크들에서 우크라이나에 사용할 시 나토에서 참전을 망설일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었습니다. 러시아는 이뿐만 아니라 지난 14일부터 러시아의 극동 태평양 함대를 동원하여 동해 인근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진행하며 동북아시아의 평화까지 위협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이번 훈련에 전략핵탄두 SLBM을 탑재한 러시아의 핵잠수함을 동원하고 장거리 전략 미사일 폭격기 투폴레르 95MS 두 대가 초계 비행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투폴레르 95는 세계 최강의 단일 무기인 차르 봄바 수소폭탄을 투하할 때 쓰이는 전략 폭격기로 러시아가 동북아시아에서도 핵전쟁을 벌일 수 있다는 노골적인 위협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러시아 병력 2만 5천여 명과 군함 167척 잠수함 12척 항공기 89대가 동원되어 전례 없는 대규모 군사 시위에 나서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8일 중국에서도 한반도와 가까운 산둥반도 서해 앞바다에서 중대 군사 활동을 벌였다고 발표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최근 진행된 한미일 해군 합동훈련에 항의하기 위해 중국이 러시아와 함께 군사 행동에 나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각국의 첩보와 푸틴이 궁지로 몰리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군이 보여주고 있는 군사 행위로 인해 러시아가 정말로 핵무기를 사용하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에 있어서도 절대 남일처럼 보고 있을 수 없는 문제인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전술핵무기를 사용하였을 때 나토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지 않는다면 북한에서 미국이 핵보복에 나서지 않을 거라 판단하고 핵무기를 사용하도록 자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대한민국의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분석에 그동안 남의 나라 전쟁에 끼어들지 않겠다는 태도를 완강하게 유지해온 한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1년 만에 처음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원조를 고려하고 있다는 발언을 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금일 오전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대한민국 정부는 우크라이나가 대규모 민간인 공격을 받을 경우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경제적 지원을 넘어선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군사적 원조를 시사했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서 대규모 민간인 공격이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핵공격을 가리키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즉, 한국이 당장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보내겠다는 것이 아닌 러시아에게 선을 넘지 말라고 경고를 보낸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의사를 밝힌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겠다 선언하고 1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미국과 나토 회원국들의 무기 공급 압박에도 러시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과 러시아가 북한에 무기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직접적인 무기 지원을 피하기 위해 노력해왔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과실로 기밀문서들이 대량으로 유출되어 물밑에서 진행되었던 한국의 포탄 우회 지원 사실이 폭로되어 버렸고 러시아가 북한과 물밑에서 교류를 이어나가며 군사기술을 지원해주고 있었다는 사실까지 드러나며 상황이 이전과 180도 달라졌습니다. 지난 13일 북한에서 첫 시험 발사를 진행한 신형 고체 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8형의 개발이 러시아의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는데요. 지난 15일 미국 예솔이 방송에 출연한 독일의 미사일 전문가 마커스 실러 박사는 화성 18형에 대해 러시아의 ICBM과 매우 유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마커스 실러 박사는 이전부터 북한의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은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것에 반해 너무 성공적이라며 분명 러시아나 중국의 미사일 기술 지원을 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해왔었는데요. 첫 고체 연료 ICBM을 개발하기까지 러시아는 20년이 걸렸고 중국은 30년, 인도는 20년 이상 걸렸다. 그런데 북한은 어떻게 5년 만에 만들 수 있었겠는가? 그리고 이번 화성 18형의 시험 발사를 보고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커스 실러 박사는 화성 18형은 3단 고체 연료 추진 미사일로 러시아 ICBM과 크기와 모습,
구성, 성능이 모두 같다며 북한이 러시아와 관련 기술을 협력하고 있거나 이미 만들어진 시스템을 역추적해 설계 기법 등의 자료를 얻어내는 역공학으로 기술을 얻어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군사협력 정황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필요에 의해 양국 간 미사일 분야 협력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강력한 대러 제재로 인해 러시아가 포탄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결국 북한에서 식량을 대가로 각종 포탄을 수입하고 있다는 사실은 미국 첩보기관을 통해 확인된 사실입니다. 게다가 그걸로도 모자라 최근 북한 의용군이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될 수 있다는 러시아 언론의 보도가 전해졌는데요. 지난 3월 30일 친정부 성향의 러시아 매체 루스카야 베스나의 보도에 따르면 북한 의용군 부대가 러시아의 편에서 싸우기 위해 우크라이나 동부 특별군사작전 지역으로 파견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특별군사작전이란 러시아가 이번 전쟁을 일컫는 용어로 북한 의용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할 것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매체에 따르면 북한 의용군은 자체 무기와 포탄을 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장으로 투입될 것이며 이들과의 작전 공조를 위해 한국어에 능숙한 러시아 장교를 물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군 총참모부 장교에 따르면 매달 1만에서 1만 5천 명이 북한군이 투입될 수 있으며 이는 러시아 보병을 전장에서 빼내 더 훈련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북한군에 대해 북한군은 현대적인 장비를 이용하지 않고 전투를 수행하는 데 있어 우리보다 더 잘 훈련되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같은 보도에 대해 러시아 정부는 논평을 거부하고 있으며 서방 유력 언론들에서도 보도하고 있지 않아 신뢰성은 떨어지는 보도이기는 하지만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고 있다는 소문 역시 사실로 밝혀졌었던 것처럼 북한의 의용군 지원도 사실일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약 정말로 북한 의용군이 러시아군 대신 전장에 투입된다면 북한이 피해 대가로 러시아의 전함이나 잠수함, 전투기 등과 같은 재래식 전력을 받아올 수 있어 우리로선 경계하며 주목해야만 하는 문제입니다. 어찌됐든 러시아의 군사기술과 식량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간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애써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으려 뒤로 군사 지원을 이어오던 노력이 헛수고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러시아에서 먼저 선을 넘은 이상 한국에서 러시아에 직접적으로 경고했더라도 러시아에서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직접적인 무기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소식에 타스, RBC 등 러시아 주요 언론에서도 빠르게 퍼나르고 있는데요.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강력한 무기 생산 능력을 갖춘 한국이 본격적으로 참전한다고 하면 펄쩍 뛸 수밖에 없는 소식인데요. 최근 기밀문서 유출로 인해 한국이 50만 발에 달하는 155mm 포탄을 아무렇지 않게 지원 보낼 수 있는 포탄 재고량과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방에서도 미국과 유럽의 포탄 생산 능력을 다 합쳐도 우크라이나의 포탄 소모량을 감당하기 어려운 지금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제공할 능력을 갖춘 유일한 동맹국이라고 인정하고 한국 방산에 손을 벌리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한미동맹은 굳건하다는 뜻을 밝히기 위해 로이터의 보도 직후 미 국방부의 미사일 방어 고위 당국자가 미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 출석해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본토와 동맹국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한국 전쟁은 끝난 게 아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그 즉시 핵보복에 나설 것이라며 이것은 진심이다라고 거듭 강조했었습니다. 그동안 북한의 핵공격에 미국의 핵우산이 제대로 작동할지 의심의 눈길을 받아왔었는데 이번에 한국 정부의 선언과 함께 핵보복 원칙 역시 제대로 작동할 것이라고 장담하며 한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더 적극적으로 군사 지원을 보낼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번 한국 정부의 발언은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경고지만 그와 동시에 서방에 러시아가 선을 넘지 않은 이상 직접적인 살상 무기 지원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시켜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직접적인 우크라이나 지원이 아닌 서방 세계의 가장 빠른 방산 공급자로서 간접적으로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개최된 방산업체 CEO 간담회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힘에 의한 평화가 진정한 평화라면서 이제는 우리 K-마이너스 방산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평화에 기여할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하며 올해는 꼭 방산 수출 200억 달러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강력한 방산 역량이 드러나며 국제 파워게임의 승자가 되기 위해 미국과 EU, 러시아와 중국에서 어떻게든 한국을 끌어들이기 위해 회유하거나 협박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한이라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머리 위에 두고 있는 대한민국의 입장으로선 국제사회에서 적절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도록 뛰어난 외교적 능력이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대한민국의 안보와 이윤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후속 소식이 들어오면 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간간이 들려오던 루마니아 전차 도입 사업 소식에서 마침내 한국이 확실히 승기를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루마니아는 지난 1월 한국까지 찾아와 K2 흑표를 비롯한 한국 무기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보여준 적이 있었죠. 이때 한국 내에서는 루마니아가 폴란드에 이은 새로운 빅딜의 기회라고 생각해 이 사업에
큰 기대를 걸었었는데요. 그것도 잠시. 루마니아가 돌연 미국의 M1 에이브람스를 구매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기대를 배신당하고 말았습니다. 루마니아 사업을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이 이때 한국이 사업을 따내지도 못했으면서 또 헛바람만 들이켰다며 실망해버렸었죠. 그런데 이것은 오해였다는 것이 최근 밝혀졌습니다. 루마니아는 에이브람스의 구매를 발표하고 나서도 K2 도입을 위한 밑준비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사정을 모르는 한국의 네티즌들은 소일코 외양간 꽂히는 것이냐, K2는 탈락시켜놓고 군수 지원은 맡아서 하려는 것이냐 등등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았었는데요. 최근 한 군사 매체가 방위사업청에 문의해 알아낸 바로는 루마니아가 현재 400대 규모의 K2 흑표를 도입하기 위해서 한국과 막판 협상을 하는 단계에 있다는 것이 마침내 알려졌습니다. 즉 K2가 에이브람스에 밀려 탈락한 것이 아니라 루마니아는 두 전차를 모두 살 계획이며 에이브람스 관련 계획이 단순히 먼저 발표되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한국의 K2는 또 다른 대규모 수출을 성사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래 들어 루마니아가 한국 무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던 시점은 지난 1월입니다. 당시 루마니아군 관계자들은 잇따라 한국을 찾아와서 한국의 무기들을 둘러보고 생산 공장을 견학하기도 했는데요. 이때 루마니아는 우크라이나의 구식 T-72 전차 60여 대를 공여해버린 마당이라 전력을 시급히 보강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병기총국장과 군자원실 부실장 등 장성급 고위 관계자들이 국내 유수의 방산기업의 생산 공장을 쭉 둘러보더니 조만간에는 루마니아 대통령까지 한국을 찾을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루마니아는 자국 전차 사업에 참여할 업체들을 모집했습니다. 루마니아 측이 보여줬던 관심으로 자신감을 얻은 한국은 여기에 당당히 출사표를 던졌고 그 규모는 500여 대 1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K2의 생산업체인 현대로템은 당초에는 수출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자세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규모는 미정이라고 말을 아꼈는데요. 그러나 다른 소식통을 통해서 현대로템 내부에서 결정된 K2 수출 목표 물량은 500대 수준이며 노르웨이 수주에 실패한 것을 만회하기 위해 노력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이전 수출 실적인 폴란드 계약에 비추어 계산해보면 K2 500대는 환산 금액 10조에서 12조에 달합니다. 금액 규모가 규모인 만큼 루마니아 측에서 다른 조건을 제시할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고 내부 소식통은 말했는데요. 업계에서는 루마니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방한한 후에 수출 계약 여부가 발표될 것으로 여기고 있었는데 그 시기는 3월 아닐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루마니아 전차 사업에 대한 전망은 매우 낙관적이었습니다. 노르웨이와는 달리 루마니아는 독일한테 정치적으로 지고 갈 부분도 없었고 독일의 레오파르트 2 전차에도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에 하나 관심이 있었다고 해도 독일이 노르웨이 수주 물량 이상을 소화할 수도 없었고요. 내버려둬도 한국이 어련히 이길 수 있는 사업으로 여겨졌고 별다른 변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비보가 들려왔습니다. 루마니아가 미국의 M1 에이브람스 전차 54대를 도입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죠. 루마니아 국방부 관계자가 외신에 밝힌 바에 따르면 루마니아는 중고 에이브람스를 도입해서 현대화 개수를 거쳐 사용할 예정이며 나토군 편제 기준 1개 대대 분량인 54대를 미국으로부터 사오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에서는 또 김칫국만 마시고 수출에는 실패했다는 목소리가 불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M1 에이브람스가 비싼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 루마니아가 전차 도입 예산을 K2에 투자하는 대신에 더 비싼 전차를 더 적게 도입하기로 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었죠. 루마니아가 툭 터놓고 말해서 무기 예산을 흥청망청 쓸 수 있는 부국은 아닌 만큼 루마니아 전차 사업은 미국에 밀려나서 한국의 손을 떠났다는 인식이 퍼져나갔습니다. 그 뒤로 한동안 루마니아 소식이 전해진 바가 없기도 했고요. 그런데 지난 14일 간만에 루마니아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루마니아가 한국과 미국에 각각 탄약 공장 건설을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플로린 스퍼타루 루마니아 경제부 장관은 필요한 예산을 이미 확보했으며 한국, 미국과의 파트너십 역시 이미 논의가 마무리됐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어리둥절한 소식이었습니다. K2는 이미 에이브람스에 밀려나서 탈락했을 텐데 탄약 공장은 만들어서 무엇 하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탄약 공장 소식이 전해진 다음 날 이랬던 분위기가 단번에 반전됐습니다. 누군가 다소 앞뒤가 맞지 않아 보이는 탄약 공장 건설 소식에서 대중에 알려지지 않은 무언가의 뒷이야기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냄새를 맡은 것입니다. 15일 한 군사 전문 매체는 단독으로 방사청과 루마니아가 K2 흑표 400대의 계약을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탄약 공장에 관련해서 방사청 내 소식통이 사업의 진행 상황을 문의한 결과 루마니아는 여전히 K2의 도입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수량은 다소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400대 규모까지는 염두에 두고 협의 중에 있다는 사실을 귀띔해줬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밝혀지자 의문점들이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루마니아는 처음부터 K2 흑표를 탈락시킬 생각은 없었습니다. 단지 수출 계약권의 발표를 대통령 방한 시기에 맞춰서 하기 위해 공식화하는 것을 미뤄왔을 뿐이고
물밑에서는 계약이 된 것을 전제로 준비를 착착 진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탄약 공장 역시 한국과 미국에 동시 요청한 이유가 M1 에이브람스와 K2 흑표를 양쪽 모두 도입해 운용하는 투트랙 전략을 취할 예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투트랙 전략은 사실 폴란드가 좋은 선례입니다. 폴란드 역시 우크라이나의 전차를 지원한 보상으로 미국으로부터 M1 A1 사양 에이브람스 116대를 공여받았고 여기에 추가해 M1 A2 사양의 최신형인 SEP 버전 3 에이브람스도 2026년까지 250대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부터는 980대의 K2 흑표를 구매했죠. 폴란드가 구상 중인 전략은 이 두 종류의 전차로 일종의 하이로우 믹스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하이로우 믹스는 공군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개념인데요. 소량의 고성능 기체와 대량의 중간급 기체를 조합한 편제를 짜서 전력의 양과 질을 동시에 챙기면서도 도입 비용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세계 여러 나라의 공군에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이를 육군 편제에 접목해서 에이브람스 소량과 K2 흑표 대량으로 이러한 하이로우 믹스를 실현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전차로 할 경우에 전투기와 다른 점은 로우급을 담당하는 K2 흑표가 성능적인 면에서 에이브람스에 부족할 게 없다는 점입니다. 즉 성능 격차를 기준으로 하이급과 로우급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저 도입 비용 차이로 많이 사올 수 있느냐 없느냐로 나뉜 것이죠. 그리고 아무래도 폴란드의 요구사항 상 전투 중량이 늘어나든 말든 장갑 두께만큼은 무시카리만치 두껍게 만든 에이브람스가 방어력 요구 조건에서는 더 부합하는 만큼 폴란드는 에이브람스를 하이급으로 배치해 적의 집중 공격을 받아내고 실질적인 공격은 성능에 모자람이 없고 수량도 많은 K2에 의존하는 방식을 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루마니아도 이 방식을 똑같이 채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차 도입 사업에서 구찌 에이브람스와 K2 흑표를 함께 구매한 것은 한정된 예산으로 폴란드식 하이로우 믹스를 재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만 현재 공개된 정보인 400대 규모에는 여전히 물음표가 떨어지지 않는 상태인데요. 이후에 지원금이라는 든든한 뒷배가 있던 폴란드와는 다르게 루마니아는 이 정도의 대규모 자본금을 어떻게 수급할 수 있는지 잘 와닿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한테서 에이브람스를 구매할 정도의 신뢰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비롯해 현재로서는 국채를 이용할 것이라는 예상만이 가능한 시점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당초 현대 로템이 목표하던 500대가 에이브람스 도입분 54대로 인해서 무려 100대나 깎여나간 400대 분량이 되었다는 점에서 이번에 공개된 수량 역시 그다지 신뢰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많이 팔 수 있다면야 틀림없이 좋겠지만 현재로서는 수출 자체가 성사되느냐 마느냐가 수량보다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일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번에 K2의 수출이 성사된다면 루마니아로 가는 K2 물량은 비교적 가까운 폴란드 공장에서 처리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폴란드 수출 성공으로 얻은 가장 고무적인 선순환인데요. 한국에서는 기술만을 제공하고 유럽 현지 생산 전초 기지에서 무기와 군수품을 전부 만들어 유럽 전역으로 공급하는 시스템이 처음으로 가동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수출 실적과 로열티를 생산국은 현지 고용에 더불어 튼튼한 국가 안보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역할은 폴란드나 루마니아가 아니라 노르웨이가 독식할 수도 있었습니다. K2를 탈락시키지만 않았다면 말이죠. 최근에 노르웨이는 K2 대신 선택한 레오파르트2 전차의 납기 일자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예상한 그대로 레오파르트2의 납기는 기약이 없었고 노르웨이는 속절없이 이만 깨물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노르웨이가 받아든 납기 일자를 보고 레오파르트2를 염두에 뒀던 나라들이 학을 떼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려오죠. 노르웨이가 이처럼 잘못된 선택으로 후회하는 동안 한국은 수출 실적을 쌓으며 승승장구하고 있는데요. 조만간 루마니아 대통령의 방한 소식과 더불어 들려올 K2 흑표의 수출 규모를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리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